네, 안녕하세요. 동토대 관공학과 권민승입니다. 제가 오늘 온 곳은 어디일까요? 바로 짜라라라란 국립부산과학관입니다. 제가 20대를 대표해서 국립부산과학관 한번 체험해보러 왔는데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? 네, 바로 가시죠. 네, 제가 제일 먼저 체험해볼 곳은 바로 자동차 항공 우주입니다. 우주, 벌써부터 이 과학의 냄새가 풀풀 나는데요. 한번 보실까요? 여기 어떤 게 돼 있는지 나와 있네요. 보시면은 뭐 무한의 질주, 뭐 메비우스 있디? 뭔가 이름이 되게 흥미로운데 제가 메비우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? 어이구야, 되게... 여기 네모바퀴 자동차라는 게 있네요.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. 제가 두발 자전거도 잘 못하거든요. 이거는 자동차보다는 사실 좀 자전거에 좀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. 근데 할 때마다 이게 엉덩이가 뒤로까지. VR 체험도 있네요, 여기. 여기 보시면은 VR 체험. 제가 지금 가이로스코프 VR을 타기로 대기하고 있는데 너무 떨리네요. 제가 VR 처음이거든요. 그리고 이것도 받았습니다. VR 커버. 빨리 제 순서 왔으면 좋겠네요. 저절로 하느니 바로 생각을 변하는 것일 수 있을까요? 그게 바로 자유인데 오늘은 탑승물도 탑승하시고 VR도 끼면서 그걸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십시오. 이번에 내가 자이로스코프 VR을 이렇게 체험해봤는데 제가 VR 처음 해보거든요. 근데 되게 눈앞에 생생하게 막 이렇게 있더라고. 영화 탑건 아시죠? 탑건. 제가 탑건의 그 주인공은요, 매버릭. 네? 이렇게 하면서 핵매... 갑니다. 네, 자동차 체험을 하고 왔더니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 됐네요. 네,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체험할 곳은 바로 자동차를 했으니까 다음은 당연히 선박입니다. 선박 이제 저희는 배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방사소음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. 제가 진짜 막 방음 부스가 이렇게 되게 돼 있네요. 막 깔려 있고 수중 방사소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. 터치 수중 방사소음 듣기. 귀가 되게 먹먹해지네요. 이게 잠깐 들었는데 이제 내 목소리 데시벨 측정? 제 목소리 되게 큰 편이거든요. 한번 측정하기. 내 목소리는 8데시벨입니다 다시 하고 싶은데 처음으로 화면 터치. 다음 체험할 곳은 바로 에너지 의과학입니다.
다시 보니까 에너지의 과학, 에너지의 과학 바로 한번 체험해 보시러 가시죠. 광대가 이번에 운동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다이나믹 슬라이드 한번 타보겠습니다. 바로 타면 되나? 네. 다리에 힘이 풀리네요.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. 네, 오늘 국립부산과학관 체험과 활동을 모두 끝마쳐 봤는데, 뭐 자동차나 선반, 그리고 우주의 그런 것들, 그리고 선반,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과학과 우리 놀이에 대한 그런 것들을 되게 옛날 역사부터 전통 시작돼가지고 미래까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, 그리고 이게 보통 아이들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들었었는데, 직접 체험해 보니까 성인분들도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체험 활동들이 되게 많았고, 볼거리 또한 상당히 많았습니다.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한 번도 이제 부산 국립과학을 안 오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와서 직접 체험하고 활동하시면은 되게 좋은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상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